새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할 찬양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괴로운 인생길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후렴에 들어갈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보이지도 않는 순간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함께 결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순간적이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죽음도 없어질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시인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아이들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함께하시네. 그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들어 한 번 더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결심하여 이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그 결심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주말을 지내는 사이에 전도서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 읽기표에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13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한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로운 교회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교회인의 삶. 교회인의 삶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교회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결론을 보겠지만 우리는 교회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인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교회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유익을 줄 때 그럴 때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사용하는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종교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인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애니까. 근데 애라고 해서 사람은 아닙니까? 물론 성숙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인이라고 해도 종교인이라고 해도 저는 저주의 대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교회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잘해주지 않을 때, 부모가 혼낼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이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교를 갖는 것은 좋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가족이지. 가족이 중요하지. 제가 교육자였는데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가족을 가지고 우상을 사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했더니 다음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말한 그 말, 자녀를,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종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가족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 교회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고백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게 맞아요. 오늘 여기에 여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인, 종교인, 어느 정도 종교를 갖고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잘 살려고 목표를 삼는 자, 그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지음바는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삶의 이유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 마음을 결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을 삼을 기회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과거는 접어두고 오늘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겠다는 그런 결심. 내가 아무리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겠다, 은혜 속으로, 은혜의 품으로 넘어지겠다는 그런 고백. 나의 삶의 모든 성공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일 묵상할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 오늘 새로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 자신의 중심으로 교회인의 삶을 살았다면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귀하심을 고백하며 새로 결심하여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유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 그 선물들, 사랑의 표현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특권들, 그리고 귀한 사람들 감사하지만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 나를 위하여 완전한 삶과 완전한 십자가를 지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여 이 사실을 실천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